진짜 좋다. 이렇게 그냥 쓰면서 앉아가지고. 엄청 크다. 어? 엄청 커. 엄청 크지. 어. 광고가 들어왔어요. 다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저희 영상 좋게 봐주시고 잘 봐주셔서 이렇게 이제 광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광고가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거 오건가? 보여드릴게요. 뭐라 그래야 될까?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곧 1만이 되는데 나왔을 때는 1만이 넘었을 수도 있어. 그래서 내가 구독 할 테니까 너가 좋아요 해서 눌러주세요 하는 거야. 아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게 무게는 무거운데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새 거니까 피고 안 떨어뜨리려고 안 떨어뜨리려고 일단 피고 아 이걸로 고정 여기를 일단 고정을 시켜. 고정을 시키고. 됐어. 되게 튼튼하고 되게. 이거 일단 봐봐요. 피는 거 너무 빠르지? 여기 봐봐, 이거. 부스티피 IGT 테이블이에요. IGT 테이블? 벌려볼래? 여기를? 어. 이렇게. 딱 벌리고. 이렇게. 어, 벌리고. 여기에 이제 구성품들이 있어요. 그걸 한번 다 설치를 해봐. 어떻게 변하는지.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이 돼가지고. 이건 뭐야? 그거 상판인데 일단 다 설치를 해봐. 이것도 넣어? 이거 넣고. 근데 자기야. 응? 너무 이쁘다. 어, 그치? 아니 색깔이랑 어. 이거 각인해놓은 게 너무 이쁜데? 그러니까 되게 이쁘지. 어. 아 잠깐만. 어? 비 온다. 자, 탑프 다쳤다. 왜 아까 어디까지 했었지? 여기 이거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원 플레이트 버너 그거를 설치하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원 플레이트 버너가 없어가지고 여기 봐봐 이거. 이게 상판이야. 아 얘가 상판이구나. 여기다 넣는 거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스 버너를 넣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이게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. 근데 이거를 못 쓴 이거를 이제 안 쓸 때가 있잖아.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이 IG 테이블 추가 구성 상품인데 아 이거 다 추가할 때 이렇게 이렇게 상판을 이런 식으로 합쳐 놓으면 아, 안 쓸 때는 이렇게 이거 안 쓸 때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쓰고 쓸 때는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내가 로봇이라는 거야.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네. 이렇게 구멍 작은 구멍들이 있어. 아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랜턴을 거는 거야. 내가 랜턴 갖고 올게. 카라비너를 써서 아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거네? 눌러야지 그걸. 근데 내가 분명 켰었는데? 이렇게 랜턴을 걸 수 있어. 켜놔. 랜턴 거리까지 변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. 우리가 이제 직접 힐 사용을 해보고 어제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. 밥을 먹으면서 이거 힐 사용을 한번 해보자고. 알겠어. 이제 밥을 준비하자. 좋네. 귀여워. 이렇게 선풍기까지 매달아가지고 쓸 수 있어. 그러네. 진짜 뭐 매달 수 있는 건 다 매달 수 있겠다. 이게 우리가 지금 뿌이 바다가 없어서 그렇지만 뿌이 바다가 딱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이즈야. 스토브 딱 놓으면은 딱 맞는 거지. 이제 여기에 올려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식기류나 이런 거를 이제 다 갖다 놓고 쓰시면은 그래 물티슈 같은 것도 난 물티슈 많이 쓰니까 물티슈도 이제 이렇게 여기다 다 놓고 이렇게 놓고 밥 먹을 때 이제 휴대폰도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넣으면서 쓸 수가 있는 거야. 아니면은 뭐 이제 식기류만 싹 집게부터 해서 다 여기 넣고 이제 쓰는 거지. 그렇지. 그리고 딱 쓰면 된다. 아니 이거는 진짜 가족끼리 이제 여름 이제 여름맞이 캠핑 가잖아. 다 같이 휴가 갈 때 그리고 가족 친척들 다 왔을 때 그때 이거 활용하면 진짜 완전 좋지. 박수가 일체 맞겠는데. 그리고 여기에 화로대 놓으시면은 이게 남자들의 그건데 구스티피 유튜브에서 나 봤어. 되게 공감되는 거는
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막 고기 굽잖아요. 그거 안 해도 돼요. 고기 구워서 같이 먹는 거 이제 나도 같이 먹어. 맞아. 그럴 때 좀 미안하긴 하지. 빨리 와서 먹어 말해야 되니까. 나도 이 집게를 이용해서 구워주면서 이게 먹는 거야 같이. 이제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빨리 밥 먹자. 빨리 밥부터 먹자. 좀 편하게 불 키우고. 됐어. 이마트 판매하는 낙곱새 그지? 응. 이거 아니야 이거다. 배고파. 이거 보니까 더 배고파. 지금 이게 22,000원인데 어마어마한 거지. 이 테이블이 아빠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아이템. 이거 보면은 눈 들어가. 이거 잡고 먹어도 돼. 이거 먹어도 돼. 빨리 와. 빨리 와서 먹어. 그러니까. 막 이러잖아.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. 빨리 와서 먹고 싶어도 그렇지? 맞아. 여기서 구워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한조랑 먹으면. 나 이 세팅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. 근데 여기다 왜 밥 두 개 쌓는 줄 알아? 왜? 너랑 나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. 아 이렇게 해서? 저희 와이프가 그 미즈 캠핑의 그 선구자라는 요즘 소리를 많이 듣는데. 누구지? 김도영님. 김도영님이 이제 미즈 캠핑의 선구자라고 했었을 때. 내가 좀 감동 먹었잖아. 아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봤을 때. 너무 진짜 감사했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그 따뜻한 그 댓글들이 되게 힘이 맞아, 되잖아. 맞아. 튼튼하고 설치 간단해. 그리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. 너 혹시 이거 뭐 홍보 영상 봤어? 아니 왜? 안 봤지? 여기 모토야 그거. 아 진짜? 이거를 만들게 된 모토가 이런 거야. 진짜? 와 다 됐다. 네. 맛있어. 맛있어? 아니 부부잖아. 부부는 의리가 있어야 돼. 그지? 응. 이제 다 식어. 그 너 나한테 식었어? 아니.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. 내가 항상 말하지. 뭐? 사랑은 최대 2, 3년이면 사랑은 이제 다 식어.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. 그간에 서로의 관계 수도 있고 생활도 있고 서로 의리도 있고 그 믿음. 신용, 신뢰, 그지? 그게 바탕이 되는 거야. 아. 2000장 다 날라가겠다. 나 지금 혀도 있어. 리뷰도 리뷰지만, 이렇게 좋은 테이블 위해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는 거 자체가 리뷰 아닐까? 맞아. 아니, 근데, 이렇게 편하게 먹는 거 자체가 리뷰긴 하다. 뭐 할 말이 없어, 맞아. 테이블이. 모토라면서. 활용도 좋고 간단하고 튼튼하고 근데 진짜 이거 쓰면은 그 말밖에 그것만 딱 생각날 것 같아. 안정감이 있어.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그러니까. 쓸 때도 되게 편하게 안정감 있게 쓰나 봐. 그지? 너 다 먹은 줄 알았지 핸드폰 만지길래. 이거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자기야. 아니 너가 핸드폰 만져가지고 난 먹었지 그냥. 아니 잠깐 쉬었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. 지금 너 나한테 화내는 거야? 먹는 것 때문에? 정말 결혼 사이는 의리라며. 이게 의리가 있는 거야? 이게 의리가 있는 거냐고. 잠깐 핸드폰 만져서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. 나 아직 배가 안 찼는데. 이따 뭐 사 먹자. 진짜. 일단 이제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의자 접는 법을 보여드리고 집에 들어가자. 이제 앞으로 우리 히어로야 이제. 그러니까. 너무 좋아. 너무 좋지. 색감도 너무 좋고. 일단은 저거 저거 뭐지 부수기 이제 정리부터 하는 걸 보여줄게. 이것도 또 따로 판매를 하니까 진짜 좋아. 딱 크기에 잘 맞게 되니까. 그래서 받으면 끝. 자 이건 됐고. 이건 됐고. 이게 이제 메인 테이블 그 뭐야 가방 수납 가방이야. 엄청 커. 딱 이만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상판이 저기에다 꼽는 거야. 이렇게. 우리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칸에 두 개씩 들어가. 아 그래?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딱 껴주고 내가 해줄게. 이렇게? 좋네.
자, 테이블은 무거우니까 내가 갖고 올게. 아. 이 상태에서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미리 눕혀. 일단 박스에다가 가방에다 넣고 딱 여기 굽는 거 빼. 빼. 집어넣고 닫아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봐. 와. 너 잠그면 끝이야. 간편하죠? 간편하다. 짐을 정리할 때 트렁크 맨 밑에 이걸 깔아놓고서 테이블 먼저 어디 튼튼하니까 더 견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예쁘고. 이게 구스티피야. 구스티피는 이걸 만든대. 그러니까 이게 못한 거야. 아, 여기 이렇게 다 해놨네. 여기에 가볍다는 말 없잖아. 그치. 견고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이쁘고 수용성 있는 거. 맞아, 맞아. 근데 이 말이 딱 맞는 거 같아. 이거 이 테이블에는 이거 딱 이 말밖에 안 나와. 그러니까. 아, 이거 되게 딱 이게. 그리고 내가 아까 깜짝 놀란 거야. 아, 그래. 아니,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. 난 이거 몰랐잖아. 근데 이거를 딱 펼쳐보고 써보니까 절로 나오더라고, 그런 말이. 그지? 아무튼 우리 구스티피 IG 테이블 방어도 너무 좋다. 맞아, 너무 좋아. 진짜. 또 광고도 하고. 좋은 테이블도 받아서 맞아. 이제 앞으로 한번 유용하게 써보자고. 맞아, 우리 또 이제 저거 해야지. 장박! 아니, 장박도 장박인데 이제 또 우리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테이블도 한번 자랑해야지. 오케이. 아줌마! 아줌마 캠핑 한번 그 뭐야 시즌2 한번 하고. 아줌마들 바빠. 애 키우느라 바빠. 오케이, 알았어. 미미야, 응? 이거 내가 느끼고 이거 이제 꼬마 캠퍼 찾으러 가자. 벌써 시간이 됐어? 네. 어린이집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그러니까.